모바일 액션 RPG 블레이드 포 카카오가 여섯 번째 영웅 지역과 함께 대규모 PVP 컨텐츠인 길드 공성전을 업데이트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레이드 포 카카오는 지난 2014년 대한민국 게임 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국내 최고의 모바일 게임인데요. 얼리언 엔진 3를 사용해 실감나는 그래픽과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액션이 특징입니다. 또 PC 게임 수준은 업나드는 실시간 네트워크 방식의 1대1, 5대5 전투, 10인 단체전 등 다양한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업데이트된 블레이드 포 카카오의 길드 공성전은 지난해 10월부터 진행되어 온 길드 컨텐츠의 세 번째 단계로 사전 예약에만 17만 명이 몰리는 등 폭발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첫 공성전은 오는 1월 10일 정오에 시작되며 유저들은 최대 50명의 길드원과 함께 자신이 속한 길드의 리그 등급에 맞는 공성전을 진행, 초거대 몬스터인 가디언과 싸워 점령도를 가장 많이 획득한 길드가 지역을 점령하게 됩니다. 수많은 유저가 기다려온 블레이드 포 카카오의 길드 공성전, 모바일에서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액션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요. 지금 빨리 공성전에 접속해서 액션의 묘미를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7시에는 헝그리 스타즈 리그 위드 콩두가 진행됩니다. 이번 주 주말에는 16강 3, 4경기가 진행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1월 8일 목요일 터치터치게임온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차보경이었습니다.